스포츠에는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전설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실수가 나오기도, 어떤 것은 눈물이 나올 정도의 감동을 주곤 하죠. 오늘은 이런 명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축구계의 전설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그의 골 중 최고를 꼽으라면 단언컨대 많은 사람들이 이 골을 꼽을 겁니다. 잉글랜드에게 선사한 오버헤드킥을 말이죠. 이 골을 성공시킨 즐라탄은 한 해의 골 중 가장 멋진 골에게 주는 상, 푸스카스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거 아시나요? 아이스하키에선 게임 도중 맞짱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신기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원펀치 녹다운이라니 짜릿하네요. 혹시 홈런 좋아하시나요? 근데 이런 홈런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외야 쪽으로 쭉 날아가던 공이 선수의 머리에 맞아 홈런이 됐거든요.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골프 도중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클럽을 떠난 공이 홀 근처로 가다가 상대편 공을 치고 들어갔거든요. 골프가 당구가 되는 마법,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부터 상대에게 페인트를 칠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나조차도 속여버리는 기술, 이름하여 헤딩 페인트. 상대팀이 이를 보고 피식하는 순간 점수를 빼앗겨버린다죠. 자동차로 덤블링, 거기서 그치지 않고 노터치 공중회전까지 선보인 드라이버.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장면이 실제로 가능하다니 놀랍습니다. 미식축구 선수는 스피드부터 파워, 유연성까지 모든 것을 갖추기로 유명하죠. 제롬 심슨 선수를 보면 미식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상대팀 선수를 가볍게 뛰어넘어 공중제비로 터치다운을 해버리죠. 이건 진짜 평생 술안주다 인정? 2016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선공 후공을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졌는데 바닥에 동전이 그대로 세워진 것이죠. 참고로 이 확률은 6천분의 1이라고 합니다. 분데스리가 2부리그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골이 들어갑니다. 골키퍼가 나와 있다는 걸 파악한 선수가 이를 캐치해 59m 거리에서 슛을 쌓고 이는 그대로 골인. 골키퍼 멘탈 깨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세상에서 가장 힙한 축구가 있다면 아마 이 분이 하는 축구가 아닐까 싶네요. 네, 힙한 축구요. 엉덩이로 하이파이브까지 완벽 인지용.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선 연기도 잘해야 됩니다. 표정과 몸짓으로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여 슉 하고 넘겨버리죠. 이거 당한 사람은 다리가 쫙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생각했을까요? 역시 선수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농구공이 링에 맞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클린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프에도 클린 장면이 나왔던 적이 있죠. 완벽한 보물선을 그리며 한 번에 들어가는 볼. 아, 시원하다. 만약에 테니스를 치다가 상대방의 공이 완벽히 경기장을 벗어났다면 이런 세레모니 한번 어떠세요? 테니스 공이 바지 주머니로 쏙, 상대방 멘탈이 얼얼하겠습니다.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 위해 게임을 시작하기 전 팀의 마스코트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고자라니. 도착한 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비트크루, 타이어 등 관련된 여러가지를 체크하는 도중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봄이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혹시 덩크슛 좋아하시나요? 근데 이런 덩크슛은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인간 덩크슛이거든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바지를 벗겨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베르통어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바지를 통째로 벗겨버렸죠. 벗김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임했던 아스톤빌라의 헬레니우스 리스펙입니다. 공과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골키퍼. 이 골키퍼는 공에 대한 집착이 더 대단했던 것 같군요. 긴장한 게 눈에 보여 더욱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골을 넣고 나서 엄청난 세레모니를 한 선수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줄리어스 아가오아는 자그마치 7번의 텀블링 세레모니를 펼쳤고 이는 역사상 가장 아크로바틱했던 골 세레모니로 손꼽혔다죠. 말도 안 되는 볼링 트릭이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레인의 핀과 그 옆 라인의 핀까지 한꺼번에 넘기는 샷이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축구 경기 끝까지 골키퍼까지 대동한 마지막 10초의 공격에서 골키퍼가 골을 넣어 게임에서 이기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진짜 극장골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 최강의 골퍼스트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를 보면 최강의 골퍼스트가 뭔지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공이 골퍼스트만 4번씩이나 맞추고 골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라운드에 긴장감을 깨 평화의 새가 있습니다. 등장부터 카메라의 시선을 강탈했던 이 새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뿐만 아니라 경기에 임할 때 함께 날아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뭔가 반칙 아닌 반칙 아닌가요? 근데 멋있는 건 인정. 오늘은 여기까지. 영화부터 드라마, 각종 예능 등 챙겨봤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10번도 넘게 돌려보는 영상은 스포츠 영상들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가슴속에 강한 무언가가 남는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에 교훈을 얻어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가슴 뜨거운 무언가가 남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채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